뭐 한류 팬이 1억 명 이런 기사까지 1면에 넣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은요, 요 달랑 한 줄 이렇게 A6면에 있다는 식으로 다뤘습니다. 아주 짧게 1면에 등장을 했고요. 조선일보의 논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앞으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정해진 하나의 관점으로 보도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된 기사를 낼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결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아, 15일 일면 신문들 다 이 소식을 일면 탑으로 보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 일면 탑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일간지 중에 1등 신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일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을 실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많은 신문들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식을 다뤘는지 짧게만 살펴볼게요. 경향신문, 일면탑, 박근혜 확정 판결, 문 대통령의 고민, 그리고 국민일보, 일면, 국정농단 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동아일보죠. 일면탑,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서울신문, 박 국정농단 20년 확정, 사면론 재점화, 세계일보, 일면, 사이드,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중앙일보, 일면탑, 박근혜 20년형 확정, 사면에 침묵한 청와대, 한겨레 일면탑, 박근혜 20년형 확정, 국정농단 심판 마침표, 한국일보 일면탑, 20년형 재판 마침표, 박근혜 사면론 다시 불붙다. 이렇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 판결이 다 일면탑 혹은 일면 사이드를 차지를 했는데요. 조선일보를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기사가 없어요. 일면에 없죠. 없는데 그러면 조선일보는 일면에 무슨 소식을 실었느냐 보면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관련된 기사,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기사고요. 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박영선 대신 김동연 나올 듯 이런 단독 기사를 일면 사이드에다 매치를 했고요. 사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CCTV 관련된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야기고요. 뭐 한류 팬이 1억 명 이런 기사까지 1면에 넣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은요, 요 달랑 한 줄 이렇게 A6면에 있다는 식으로 다뤘습니다. 아주 짧게 1면에 등장을 했고요. 그럼 6면에는 좀 뭐 많이 썼느냐 보면요, 6면에도 좀 단순하게 썼습니다.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논란 재점화. 보통 이 기사를 이제 1면에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면에 이렇게 단건으로 넣었고 그 외의 기사에도 사면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은 비중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들을 보면요, 보통 뭐 1면 그리고 이제 정치면의 시작인 3면이나 4면 그리고 4설 이런 식으로까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간단히만 살펴보셔도 경향신문 1면 아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3면에 또 넣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4설. 4설에도 박근혜 대통령 넣었죠.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그 논조는 사실 보면은 박 씨는 이론적으로 특별 사면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거론하지 말아라. 이런 논조고요. 국민일보도 이제 1면에 넣고 그리고 4면 정치면에 박근혜 들어갔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1면 넣고 3면. 사면 조건 여 반성 사과부터 야 대통령이 결단해라. 이렇게 놓고 3면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박근혜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사설도 당연히 박근혜 사면 관련된 이야기고요.
동아일보 노조는 살짝 보면은 인정할 수 있는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면해야 한다. 이렇게 썼죠.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기사들을 보통 배치하는 1면, 3면, 4설 이렇게들을 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 6면에 하나 단건으로 넣고 그리고 사설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의 뭐 탈원전 관련된 것을 비판하는 사설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법원 인정했다는 것과 이제 뭐 외교 관련된 사설, 사면이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설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형이 확정됐다는 것, 그러니까 20년형 형이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보일 수 있고 혹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축소해서 보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를 받고 나서 사면론에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이 사면론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생각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을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조선일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조금 복잡할까? 복잡한 속내인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면론 카드가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여론을 지형을 흔들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신문들도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런 정서를 조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기사, 오늘 기사 중에 사면 언급 안 한 문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 기사에 보시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자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보면은 이때는 대선이 끝난 뒤여서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성이 확정됐으니까 사면론에 불이 붙었는데 이 사면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이 좀 고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면론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좀 그런 계산들이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조선일보의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전에 미디어 오늘에서 썼던 조선일보 태극기 친박 손절하고 싶지만 이라는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2018년 11월 26일에 배성규 정치부장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보면은 이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뭐 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사면설도 심심찮게 돌고 있다. 아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2018년이었고 2019년에 사면설이 돌 것이다 라고 썼는데 그런 시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성규 정치부장이 말하는 걸 좀 봐보시면요. 하반기에 청와대와 여권이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조치를 빼들 수 있다. 친박들의 희망 섞인 기대일 수도 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사면이 전략적 카드로 검토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 친박과 비박으로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정치부장이었던 배성규 정치부장은요. 지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이 사면론 이야기를 할 때 일면에 배치를 할 것이냐 혹은 사설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보면 개진할 수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이 사면론이라는 게 무조건 보수 쪽에서 무조건 찬성해서만 좋은 건 아니다. 좀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속내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디어 오늘의 이 조선일보 태극기 침박 손절하고 싶지만 이 기사에서도 당시에 이런 기사들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편집국 데스크 사이에 왔다 갔다 생각차가 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해야 된다는 데스크들과 그 사면을 하면 오히려 통합카드로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스크들의 이런 차이들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에 1월 2일 그러니까 새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 이야기를 꺼냈었던 그 직후죠. 1월 2일 기사를 보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면론이 어쩌면 민주당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전히 조선일보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1월 2일 일면 기사예요. 그게 뭐냐면 선거 D95 여 박근혜 사면 꺼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새해 첫날 이낙연 대표가 MB와 이제 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꺼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당으로서 중도 보수층을 잡는 게 우선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4월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노린 다목적 카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동산 등 민생 악화로 중도층의 이탈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서 2박 3일 카드를 꺼내들어서 중도 및 보수층에게 통합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야권의 재분열을 노리는 이중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사를 1월 2일 1면에도 썼고요. 3면에도 이어져요. 그래서 4년간 적폐청산 몰아쳤던 여 선거 다가오자 통합 카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일보는 사면론에 대해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 기사를 오히려 일면에 배치했었던 거죠. 이 통합카드라는 이 기사를. 어쩌면 모든 신문이 일면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년형 선고.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걸 일면으로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추측하는 시간들을 조선일보 지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면론을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보면요.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가진 사설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오히려 이런 사면론이 민주당에게 다가올 선거에 더 유리한 지형을 주는 통합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수 야권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사면론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앞으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정해진 하나의 관점으로 보도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된 기사를 낼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